안녕하세요, 나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따란 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박스입니다. 이 제품 아 진짜 리뷰하려고 정말 오래전에 구매를 했어요. 영상 찍는 지금이 5월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언제 샀냐? 22년 8월에 구매를 했어요. 대략 한 9개월 정도 만에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요 제품은 바로 마우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쇠 박스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캔디 박스 같은데 내부는 스티로폼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요. 제품 박스를 까기 전에는 요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제작자들인가 봐요. 위 썰트 뭐해서 뭐 여기는 마우스가 24g이라고 하고 800dpi에 1000Hz가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고 뭐 8000Hz 세팅할 수 있고 뭐 GPI 바꿀 수 있고 뭐 등등 막 적혀 있고요. 여기에 PCB 샘플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뭐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일은 없겠. 지만 이거를 사용할 때 쓰는 기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기판이 정말 조그매요. 이 제품을 위해서만 깎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PCB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보통의 마우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긴 제품입니다. G304 이것도 굉장히 작은 마우스인데 그 마우스에서 마치 이제 클릭부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은 뒷부분이 없는 그런 형태의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우스는 그립을 잡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함이나 클로로 잡는다고 하면 여기 부분에 손바닥 근처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립을 하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잡는다거나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만든 그립 방법은 뭐다? 이겁니다. 핑거 그립. 손가락 끝부분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핑거 그립 전용으로 나온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쉘 모양 말고도 조금 이상한 무늬가 있을 겁니다. 이 무늬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차량 래핑 같은 걸 하거나 뭐 등등 차량 내부 인테리어 소재 같은 데로도 꽤나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소 섬유 카본 파이버라고 하네. 그 소재로 쉘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공식적으로 무게 자체는 아까 거기 적혀 있는 건 24g인데 뭐 알려져 있기로는 23g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면은 24g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 있고요. 그리고 휠 클릭 이렇게만 지원을 합니다. 이 사이드 버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여기에 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를 보시면 센서부에 별도 피트가 있는 모양은 아니고요. 최대한 뚫을 수 있는 부분은 싸그리 다 뚫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피트도 PTFE 피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4개를 장착을 해놨고요. 네모난 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인체 공학적인 구조를 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클릭부 같은 경우는 프리 트래블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포스트 트래블은 살짝 있긴 한데 뭐 전혀 거슬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클릭부에 약간의 찌거김이 있어요. 휠 같은 경우는 전혀 좌우 유격이 크게 뭐 있는 수준은 아니고 금속 휠로 보이네요.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클릭 앞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쾌한 전혀 클릭감이 높지 않아요. 중간에서 살짝 낮은 수준 정도 느낌 맛있는 정도의 클릭감 손가락에 힘을 크게 주지 않고도 바로 눌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휠릭 클릭 같은 경우는 살짝 클릭감이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전혀 센 편이라고 느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좌우 클릭은 당연히 없고요. 이거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핑거팁 그립 마우스라고 하면 HSK 요 제품이라고 보면 될 텐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얘는 쉐입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얼거노믹한 느낌. 손이 작은 사람들한테 약간 클로 그립 비스무리하게도 잡을 수 있게도 만들어진 좀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얘는 무선 마우스가 아니라 유선 마우스입니다. 요즘에 마우스 케이블들이 대부분 이런 패브릭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반해 요 친구는 그런 처리가 전혀 없이 고무 케이블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고무 케이블인데 고무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보들보들한 저항이 크게 없는 그런 느낌의 고무 케이블입니다. 제가 이제 실사용했을 때 소감을 말해드리면 이 케이블이
번지대를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게 번지대 안에 제대로 안 들어가요. 빠집니다, 얘가.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빠지기 때문에. 얘를 쓸 거면 사실상 번지대를 쓰더라도 일반적인 높이를 올리는 번지대가 아니고 그냥 책상 위에 고정을 시킨다는 느낌, 이런 번지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아무튼 분해를 해서 보여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나사는 7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두 개랑 뒤에 한 개를 분해를 하면 상판 쉐라고 기판부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가 좀 별로라서 휠을 먼저 이렇게 빼고 분리를 시키는 게 좋아요. 제품의 클릭부를 먼저 보시면은 클릭부 처리는 딱딱하죠? 여기 클릭부가 이제 카본 파이버잖아요. 카본 파이버에서 이걸 이 부분을 제작을 할 수 없을 거니까 글루건 같은 무슨 접착제 같은 걸 가지고 플라스틱 구조물을 연결을 이제 접착을 해놨고요. 그 위에 플라스틱 구조물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저는 스펀지 같은 비스무리한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딱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좀 딱딱한 고무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는 찌꺼기 같은 걸 줄이기 위해 좀 노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는 딱히 그런 찌꺼김을 줄이려는 노력은 아니고 마모를 위한 노력만 한 걸로 보입니다. 기판부를 보시면은 제 센서 같은 경우는 PMW3360이 들어가 있습니다. MCU STM32F733IEK6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선 마우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능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MCU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부를 보시면 옴롬 재팬 02F01F 코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클릭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휠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인다. TTC 게 아니고 알프스 거 같은데요? ALPS라고 적힌 거 같죠? 지금 Made in Germany 뭐 이렇게 달려있고 나머지는 뭐 독특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한번 분리를 했었는데 여기 구조 자체가 진짜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 위쪽 부분 기판은 통째로 돼 있고요. 아랫부분 기판 여기 있죠? 여기 부분 기판 그 휠 클릭하고 휠 연결돼 있는 이쪽 기판 있죠? 아랫부분이 그 커넥터로 연결이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니고 커넥터가 이렇게 돼서 고정이 되는 그 구조 있거든요. 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분리를 하고 재조립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했나?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대한 뭐 케이블 무게로 인한 무게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핵심적인 건 좋은 성능이 들어갔지만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찌꺼김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클릭부가 고무같이 그런 말랑한 소재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하긴 되고요. 나머지 이 조립 부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클릭 레이턴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레이턴시는 0.16ms로 현재 나와 있는 마우스들 중에서 가장 빠른 클릭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 친구가 이제 8000Hz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이퍼 8K, 데스헤더, V3 이 친구랑 큰 차이는 없다. 이 마우스는 1000Hz에서 8000Hz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유선 마우스들도 동의를 했잖아요. 폴링 레이트 세팅을 바꾸더라도 클릭 응답 속도는 동일한 거. 이 마우스도 클릭 응답 속도 자체는 1000Hz 하나, 8000을 하나 동일했고요. 그 이유는 폴링 레이트 자체는 둘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 이 센서부가 스캔한 그 부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주기 자체만 그 폴링 레이트 세팅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센서 정확도부터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폴링 레이트 따라서 센서 정확도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1000Hz 모드에서는 센서가 3360 센서인데도 불구하고 95.7점으로 매우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이 정도 점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상급 센서를 사용하는 마우스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친구는 중간중간 살짝 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정확도가 매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3360 센서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튜닝을 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0Hz 이상으로 셋업을 했을 때는 점점 마우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상 8000Hz는 그냥 폴링레이트가 80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이게 뭐 센서가 따라와가지고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수준의 정확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생 추천드리는 건 그냥 1000Hz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우스를 쓴다면 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센서 편차 부분도 보시면 400dpi, 800dpi, 1600dpi 모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가로 세로 편차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차 부분은 최상급 수준으로 차이가 없는 수준에 가까웠고요. DPI 절대값 같은 경우가 살짝 빠른 편이긴 한데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적응할 수 있을 정도. LOD 같은 경우도 계측을 했을 때 0.7mm로 계측이 됐고, 기본적으로는 낮은 LOD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웬만한 1000패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LOD 문제가 있으면 LOD를 높이는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뭐 건들 일 없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만 알려드리면은 이 제품 괜찮은 마우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단점 중에 첫 번째,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 제로 디바운스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이게 클릭부가 붙었다가 떨어진다고 한 번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채터링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지는 그 사이에 물리적으로 센서가 떨림이 생겨가지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막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전기 자체가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번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디바운스라는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상 소프트웨어적 처리, 디바운스라는 걸 세팅을 하는 겁니다. 디바운스라는 게 눌리는 거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해서 다음 떼고 나서 그 눌리기의 사이까지의 최소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 5ms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림으로 인해서 오인력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ms, 그것보다 좀 더 텀을 줘서 뭐 7mm, 뭐 8mm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로지텍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ms 사이의 수치로 이 디바운스 타임을 셋업을 하게 됩니다. 뭐 키보드나 마우스 두 개 모두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제로 디바운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채터링이 날 가능성, 이꼬르 더블 클릭이 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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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를 좋다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예요. 제로 디바운스의 문제점은 이 채터링 뿐만 아니라 슬램 클릭이라는 단점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매우 크게 높이는데, 이 슬램 클릭은 뭐냐? 마우스를 들었다가 놨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슬램 클릭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설계를 잘못한다고 느끼는데, 클릭 응답 속도랑 이 디바운스 타임 설정은 전혀 두 개가 상관없는 수치예요. 누르는 것 자체의 반응 속도는 별도로 처리가 돼서 클릭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눌렀다 뗐다가 다시 눌리는 그 사이의 텀은 별도로 또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회사들은 세팅을 묶어놨습니다. 디바운스 셋업 자체를 수치를 늘리면 클릭 응답 속도가 같이 늘어나는 알고리즘으로 코드를 짜놨어요. 사실상 그래도 뭐 클릭 응답 속도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디바운스를 조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우스는 그나마 나은 건데, 얘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슬램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 이슈가 생긴다는 건 게이밍 마우스로서 사실상 실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어디가 갈리는진 모르겠는데 이게 센서부가 갈리는 건지, 이게 피트를 뚫고 어디가 닿아요. 센서부 피트를 없이 설계한 거는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세 번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핑거 그립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손목에 너무 무리가 와요. 무게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손목이 일단 좀 아파요. 저는 사실상 실사용을 포기한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리머 중에서도 잠깐 뭐 찍먹하는 경우도 봤어도 이걸 메인 마우스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능용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게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품이랄까? 가격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미친 수준이에요. 제가 샀을 때 당시 가격이 299유로입니다. 유로. 부가세 10%까지 하면 배송비는 무료였으니까 40만 원 후반 수준이었어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비싼데 이 후속작 나오는 거 걔 얘기는 막 $650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진짜 그 가격이 나오면은 저는 지금 이 산 가격에서 얘를 추천을 안 할 텐데 그 가격이 진짜 나오면은 추천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유튜브 그냥 컨텐츠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과한 비용이지 않나라는 생각. 마우스 안 한대. 엄청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찍먹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은 아예 가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우스 종합 평점을 드리면 별 5개 만점에 1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장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별 1개짜리 마우스입니다. 그냥 이 영상 보고 아 저거는 사면 안 되는 마우스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너는 그냥 들어가라. 자, 다른 마우스는 마우스 박스도 버릴 건 버리고 보관을 마우스만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얘는 다시 꺼낼 일이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보관하자. 보관만 하자. 들어가라 그냥 넌.